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록펠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대재벌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록펠러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려는 욕심과 돈을 지키려는 염려로 인해 걱정이 많아져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도둑 맞을 것 같아 집에 철조망을 치고 큰 개도 길렀지만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서 신경쇠약에 걸렸고, 55세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막대기처럼 말라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 입원이 안 되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록펠러는 너무나 기뻤고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이 사라졌고,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록펠러는 세상을 뜨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태양 아래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쾌락과 소유욕,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아직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마귀는 거침없이 찾아가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마귀는 찾아가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누구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오늘도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며, 영적인 전쟁은 사탄의 유혹과의 전쟁입니다. 사람은 웬만큼 의지가 강하지 않고는 유혹에 금방 빠지고 맙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한두 번은 이기지만 유혹이 계속되면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하고 육신의 정욕과 소유욕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잃고 말기에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봄으로써 느끼는 모든 종류의 욕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이 촉발됩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육신적인 것, 퇴폐적, 향락적인 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TV, 인터넷, 영화 등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은 눈을 통하여 치명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요즘은 음란이 안방까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침투하고 있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어린 청소년들조차도 마음껏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쾌락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마귀의 유혹 도구입니다. 쾌락은 불결한 죄로 이어져 사람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므로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과시욕입니다. 우리는 흔히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명예와 감투, 지위나 학벌, 재산 등을 이용하여 과시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잘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어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에 가장 약하고 시험에 많이 드시나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배고픈 사자처럼 공격할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당당히 이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임을 잊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저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헛된 욕심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제가 버려야 할 것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